처음에는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을 하셔가지고 컴박사 네. 그리고 책이 이제 하다가 그 이제는 교구청에서 좀 지나고 이제 신학교로 가시면서 한교수 막 이러면서 이제 호칭이 바뀌었는데요. 어느 순간 이제 책을 쓰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난 책 썼어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한 작가 해가지고 그 메신저의 그 닉네임에 한 작가 이렇게 써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또 작가라는 표현을 또 좋아하나 했었는데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신부님이잖아요. 네, 한신. 그래서 우리 한 작가이면서 한 박사이면서 한 교수님이신 한민택 신부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아, 멋지게 나오려고 했는데 좀 멋졌나요? 네. 북 콘서트를 이제 기획하면서 시작 부분에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세바시 네. 세상을 바꾸는 시간 뭐 15분에서 근데 세상을 바꾸기 전에 나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나바시 나를 바꾸는 시간 뭐 10분이 될지 15분이 될지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에 달려있는데 오늘 이 북콘서트를 나바시 저의 오늘 함께하는 그런 대화를 준비하기 위한 짧은 강연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강연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분당 신부님과 함께 토크 콘서트 대화하면서 여러분들과 대화하면서 이야기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바시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책을 읽을 마음을 들게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너무 많이 얘기하면 그런 내용이구나 하고 이제 책을 안 사시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그 균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책을 읽고 싶은 마음과 함께 그런 내용이면 내가 정말 읽고 싶다 이런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주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신부님께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셨어요. 이 장소도 그렇고 또 이 세팅도 그렇고 또 대화 질문과 답 또 그거를 위해서 또 여기 보면요 컴퓨터에다가 이미 다 질문과 답을 이미 다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저는 나온 거 그대로 읽기만 하면 될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자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저는 먼저 우리 신앙의 현 주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서 시작하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파리에서 공부를 하고 2011년에 유학을 마치고 들어왔을 때 저에게 가장 좋았던 것은 제가 그토록 기다렸던 한국 신자분들을 만나는 것. 4년 플러스 7년에서 11년 동안 유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오로지 한국 신자분들을 다시 가서 만나 뵙고 그분들을 위해서 공부한 것들을 모두 펼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정작 제가 간 곳은 교구청이죠. 네. 저는 그런 본당에 만나고 싶은 신자들을 생각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판공이든 특강이든 열심히 다녔습니다. 강의든 여러 가지 형태로 다니면서 신자분들을 많이 만나뵙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어떤 때는 독서 그룹 모임을 하면서 신자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접해들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그분들로부터 들은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 신앙에 대한 회유였습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저는 그 이야기를 심지어는 저의 한 선배 신부님으로부터도 들었어요. 같이 판공을 하러 오셨는데 판공이 끝난 다음에 신부님께서 너무 한계에 많이 부딪힌다. 아무리 해도 신자분들의 신앙이 이렇게 눈에 띄게 성장하는 것 같지 않고 또 내가 사제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어떤 신부님까지도 그런 회의를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발견했던 그 신앙의 놀랍고 두근거림 또 기쁨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전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런 저런 곳에 특강도 하고 그런 봉사도 하면서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접하는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의 현주소는 대부분 신앙의 활력이 많이 사그라드는 그런 상태였다. 물론 성당에 가보면 많은 신자분들께서 여기 오신 분들도 정말 이렇게 열심한 눈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오셨는데 겉으로 결심한 것처럼 또 보이고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만 많은 경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경우는 신앙생활에서 활력을 잃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인해서 많이 회의를 갖고 신앙을 저버리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그러고 보면 제 주위에도요,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저 어렸을 때 친구들 중에서 성당에 나오는 친구들은 한 여에 한 명도 안 될 정도로 대부분 성당에 안 나오는 친구들이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하면 이 신자분들에게 신앙의 활력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면 그 프랑스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마찬가지로 그런 신앙의 어려움을 함께 경험하고 있다. 이건 우리 한국 신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겪고 있는 어떤 흐름이라는 것이죠. 그 흐름은 어떤 흐름인가? 바로 세속화라는 이름의 그런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세속화라는 흐름의 가장 극명한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책을 최근에 발견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다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유발 하랄이라는 역사학자의 호모 데우스라는 그런 책이었어요. 어떤 자매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신부님 제 아들이 이 호모 데우스를 주면서 저를 보고 이 책을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이 책을 읽고 나서 뭔가 크게 깨우친 듯 이제는 저하고 대화하려고 하지도 않고 성당에 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분은 배우자가 이 책을 읽어서 저에게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겪고 있는 신앙의 어려움은 개인적인 것일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적인 흐름이고 그 흐름에 편승해서 현대인들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발 하라리의 호모 데우스라는 책입니다. 우리 저희 수원 가톨릭 대학교에서 재작년이죠 벌써 재작년 가을에 제4차 산업혁명과 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갖고 학술대회를 했고 이 시대의 흐름에 맞서서 교회가 신학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라는 연구를 공동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호모 데우스에 대한 분석과 함께 신랄한 비판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유발 하라리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종교나 신앙 이런 거 다 허구다, 허구. 다 구시대 유물이고 이제 그런 것들은 다 힘을 잃고 사라질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리에 오롯이 인간이 서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하느님의 자리를 인간이 차지한 다음에 이제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자기 스스로 하느님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류의 긴 역사 안에서 유실론이 팽배했다가 이제 그 신의 자리에 근대 계몽주의와 함께 인간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신을 변두리로 내모른 것에 머무지 않고 그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 여러 신기술들은 결국에는 인간을 신으로 만든 신화할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론 유발 하라리가 그 이야기를 진짜 그걸 믿고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약간 좀 희화하면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희화하면서 어떤 인류에게 어떤 경고 메시지를 전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될 건 뭐냐면 신자분들이 신앙에서 활력을 잃는 것과 그리고 성당을 잘 나오지 않는 어떤 그런 흐름과 그리고 현대인들이 점점 더 하느님을 변두리로 내모는 이러한 흐름에는 결국에는 삶을 하느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 지금 행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딜레마입니다. 하느님을 몰아내고 놨더니 내가 갖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 스스로 자기의 능력으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죽음을 멀리 밀어놓는다던가 질병을 정복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 인간의 어떤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결함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인데 사실 이건 인간의 착각인 것이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기술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솔직히 이 신기술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은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아니면 또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또 심지어는 과학적인 문제까지 끊임없이 더 신랄하게 제기된다는 겁니다. 기술이 발전될수록 우리 삶에는 문제가 없어지고 네, 더 안락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기술이 발전할수록 죽음의 정확한 선이 어딘지 생명의 탄생의 정확한 선이 어딘지 어디까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걸 알지 못하고 기술 역시 우리들에게 그 답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일례로 자율자동차 이제 막 얘기하지만 그 자율자동차가 사고를 냈을 때 그 사고의 원인은 도대체 누구에게 돌려야 하는가. 네. 그리고 어떤 큰 사고와 어떤 작은 사고 또 인명피해에 있어서 큰 인명피해와 작은 인명피해가 있을 때 이 자율자동차는 어떻게 세팅되어야만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 기술 자체는 우리에게 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에 이 인류의 딜레마는 끊임없이 하느님을 변두리로 몰아내고 인간이 주인공이 돼서 스스로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결국에 인간 스스로는 그것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엉뚱한 생각, 인간을 신으로 만들겠다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생각의 끝은 결국에는 인간의 수명을 한 500년? 600년? 그 정도면 충분한가요? 어느 정도가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늘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꿈꾸고 끊임없이 지금 기술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러한 어떤 모해인 거죠. 모해. 인간을 신으로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에 밑에 깔려있는 그런 모해를 사실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지 않나. 옛날에 요한복음의 3장에 니코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했을 때 니코데모는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그 오해처럼 우리 역시 하느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하느님을 변두리에 몰아넣고 우리 스스로 우리 문제에 대한 답을 끊임없이 찾아가면서 오히려 우리 인간의 문제 안에서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신앙에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미 우리는 답을 갖고 하느님께 청하는데 하느님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수수께끼와 같은 삶을 펼쳐주시니 이게 엇갈리니까 자꾸만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오늘 간단하게나마 저의 책의 어떤 중요한 부분을 담고 있는 내용인데 이 성탄의 신비에서부터 출발해서 유발 하라이가 생각했던 또 지금 인류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신성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불멸의 신성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하느님으로 변해가는 이야기 하느님과 같이 변해가는 이야기가 과연 우리 안에서 가능한 것인지 우리 안에 과연 하느님처럼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인지 과연 우리가 그것을 꿈꿔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는 끝까지 인간이고 하느님은 하느님이고 그건 별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과연 그리스도의 신앙은 우리들에게 어떤 답을 주는지를 아주 간단하게나마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성탄의 신비는 우리들에게 세 가지 신비를 알려주는데 하나는 하느님의 신비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신비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하느님의 신비는 무엇인가? 성탄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저 어린 아기처럼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오신 하느님의 아들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느님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저 하늘 위에서 우리들을 내려다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우리 인간 삶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오신 심지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오신 하느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이제 찾을 때는 공연히 저 먼 하늘 위를 바라보면서 멍하니 고개를 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봐야 되는가? 땅을 보고 인간을 보고 인간 삶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하느님이 계신 곳은 저 먼 하늘이가 아니라 바로 인간 삶 한가운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옛날에 그걸 잘 이해 못했던 이단들은 아, 하느님이 그냥 인간의 옷을 잠깐 입고 인간인 척 살다가 인간 옷을 벗어버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가연설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진짜 옳은 것인지 가짜로 인간이 되신 것인지 진짜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진짜로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어오셨다는 것을 믿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느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오셨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하느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언어로 대화를 나누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로 우리와 똑같은 처지에서 우리와 함께 말을 건네면서 존재를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맺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그분은 그렇게 사랑을 통해서밖에는 당신을 나누고 드러낼 수밖에 없는 분이셨기 때문이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똑같이 우리와 같은 분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처럼 될 수 있도록 그분의 사랑의 친교에 그분의 하느님이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유발 하나님이 생각했던 인간의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죽음을 몰아내고 하느님이 되려는 것과 하느님이 실제로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 되어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의 사랑에 신적인 사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하느님이 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과 과연 어떤 것이 더 현실적인 것인가? 우리는 아기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연약한 아기의 모습을 보러 오신 그런 하느님의 아드님을 보고 과연 우리에게 하느님처럼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을 성탄은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첫 번째 하느님의 신비의 놀라움을 함께 나누면서 더 함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신비는 바로 인간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신비인가?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실 때 단순히 인간의 어떤 겉모습만을 뒤집어 쓰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하고 똑같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그만큼 그분과 친교를 나눌 수 있는 놀랍고 소중한 고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어 오실 만큼 인간은 그렇게 놀랍고도 고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인공지능을 생각해보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서 인공지능만큼 놀라운 것도 없었죠. 바둑만큼은 인간이 기계를 능가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는 걸 보면서 이제는 인간이 그 스스로 한계를 인정해야만 하는 인간을 완전히 뛰어넘는 새로운 지능이 지금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인공지능이 바둑을 둘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바둑을 둡니까? 인간이 중간에서 대신 두어줘야만 인간 이세돌과 바둑을 둘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아자왕이라는 그 사람이 알파고 대신에 이세돌과 바둑을 뒀었던 것이죠. 이건 무슨 말인가? 알파고는 고작해야 바둑밖에 둘 수 없는 하지만 인간과 실제로 바둑을 둘 수는 없는 늘 인간이 호출할 때 바둑을 두어야만 하는 어떻게 보면 알파고는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자유롭지 못한 그런 지능이라는 것이죠. 하느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면 인간을 자유롭게 만드셨던 자유롭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분께는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한데 그 대상은 자유로워야만 그 사랑을 온전히 받고 보답할 수, 응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인간은 자유로운 어떤 짐, 인공, 어떤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기껏해야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을 조작해서 복제를 할 수 있지만 인간은 하느님처럼 자유로운 존재를 만들어낼 수 없다. 인간은 낳을 수 있지만 보십시오. 인간이 태어난 다음에 그 인간이 자라나면서 물론 그 인간이 자유롭기 때문에 속도 많이 썩이기도 하지만 예, 그래서 어떨 때는 차라리 저것이 나의 예, 내 말만 그대로 따르는 로봇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건 예, 어리석은 생각이죠. 한 인간이 태어나서 자유로운 존재로 끊임없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느님의 그 창조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만큼 인간은 그렇게 하느님의 대화 상대자가 될 수 있을 만큼 놀라운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하나 발견했는데 프랑스의 어떤 신학자가 쓴 책인데 불어로 로브 메르베유 드 듀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로마하면 인간입니다. 메르베이하면 경탄할 만한 것이라는 거죠. 경탄할 만한 것. 드 듀하면 하느님. 아, 인간이야말로 하느님이 볼 때 너무나 놀랍고 경탄할 만한. 그래서 하느님이 인간을 볼 때마다 아 인간 하면서 놀라운 경탄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고 그 인간의 신비가 바로 아기 예수님의 저 연약한 모습 안에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신비, 인간의 신비, 놀라운 하느님의 대화 상대자가 될 수 있고 하느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고 하느님처럼 될 수 있는 놀라운 인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마술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가 하느님이 된다는 것이 마치 어떤 수학공식을 풀듯이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고 있는 하느님은 결코 이미 우리들에게 완성된 신앙을, 완성된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걸어야 할 길을 열어주시는 약속의 하느님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하느님과 신적인 친교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분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약속은 우리가 믿고 걸어갈 때 조금씩 실현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모호함,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위대하게 창조하셨는데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놀랍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나의 삶은 왜 그럴까? 우리 삶에 존재하는 그토록 많은 애매모호함과 시련과 어떤 힘든 시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처럼 되기 위해서 조금만 더 나가면 우리 삶 안에 하느님이 온전히 다스리실 수 있는 신앙의 그런 자세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끊임없이 주어지는 계기들로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의 신비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상대자, 대화의 상대자로 삼으셨고 인간의 말, 인간의 나약함까지 끌어안으시면서 우리와 똑같이 되어 오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그 이상과는 너무나도 멀 때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끊임없이 열려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갈림길인 것이죠. 과연 하느님의 약속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힘 겨루기, 네, 고집 겨루기가 또 시작됩니다. 제가 첫 번째 책을 썼을 때 하느님과의 숨바꼭질이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이죠. 하느님처럼 고집 세신 분도 없고 인간처럼 고집 센 존재도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다 순종적이신 분들이실 수 있지만 그 어느 누구보다도 고집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고집스러운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하느님도 고집스럽고 인간도 고집스러워서 하느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쟤들은 분명히 나에게 올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우리도 끊임없이 고집부리면서 하느님 어디 계십니까? 내 인생 왜 이렇습니까? 나는 하느님 때 가지 않겠습니다. 계속 요나처럼 끊임없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수정을 부리고 그런데 이 두 고집의 싸움에서 결국에 승리자는 누구나? 네, 하느님이시죠. 왜냐하면 그분은 끝까지 기다리시거든요. 이길 때까지. 그리고 그분은 분명히 반드시 이기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 고집의 힘겨루기 끝에 결국에 포기하게 되고 그분께 맡겨드리면서 그대서야 비로소 아, 내 삶에 열린 하늘이 어떤 것인지 내 삶에 실현되는 하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그분의 온전한 종이 되고 그분의 온전한 사자가 되어서 세상에 파견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 이게 놀라운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신비.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 콘서트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이 책을 통해서 바로 그 길, 하느님과의 숨바꼭질, 하느님과의 힘겨루기, 고집겨루기. 하지만 그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나의 삶이 그분을 닮아가고 나의 마음이 점점 무르익어가서 맛좋은 술이, 맛좋은 향기 좋은 술이 되는 그런 여정을 함께 걸어가자고 초대하고 싶은 마음으로 함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